오케이, 달리본다. 근데 어떻게 아이템 짓는 거지? 몰라. 해보면 알겠지. 비켜. 왜 원래 물을 좀 많이 챙겨야 될까? 아, 나 얘 가방을 왜 챙겼대? 놀이기구. 저 뒤에 있네? 마! 어, 시간 얼마 없다. 총을 챙겨야 되는데? 와! 아, 방송면 못 챙긴 것 같은데? 방송면을 못 챙겼네?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허겁지겁 대피소에 들어왔어. 폭발 직전이었는데 진짜 간발이 차였다고. 지하에서 지낸데도 우리가 함께 지라면 버틸 수 있을 테지. 그래봤다. 통조림 스포가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 통조림을 왜 이런 물을 너무 조금 들고 왔어. 첫날? 일단 첫날에 살짝 빡세게. 아, 딸이 나중에 뭔가를 가지고 와줄 것 같아. 딸한테만 살짝 줍시다. 네바다 여행. 놀이기구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겠지? 테드가 자기에 대한 걱정하지 말래. 활력 넘쳐. 좋아보여? 좋아보여. 팀이, 아, 팀이구나. 싸웠어, 우리 가족. 뭐 찍어두는 거, 이 뭐지? 중요한 거 뭐 찾을 물건 같은 거 찍어두는 건가? 물건 같은 거 찾았을 때 거기 위치를 찍어두면 나중에 나갈 때 저쪽에를 가는 건가? 싸움이 끝나고 겨울 잠들 수 있었어. 다시는 이런 일 없길. 팀이한테 물 줘야 돼. 돌로리스도 물 줘야 돼. 누가 돌로리스였지? 몰라. 아내였나? 총? 가방 뭐지? 아, 가방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물건을 나갈 수 있구나. 장난감 저거 왜 있는 거지? 나갔다가 죽으면 이 물건이 안 돌아올 거 아니야. 나가서 좀 놀다가 오라고. 지도 갖고 가야겠지? 티미, 테드, 탈수, 돌로리스, 테드. 영영 보고 싶지 않다면 안 줘도 되겠지만. 테드가 누군데? 고양이도 있어?
우리가 고양이도 있어? 아까부터 테드라는 애가 나오는데. 아, 테드가 아파구나. 미안. 돌로리스 테드. 다 주지 뭐. 다 먹어. 지진? 아, 지진 생겼어. 내가 보급품을 아무것도 안 챙겨놔서. 뭐야? 다친 사람 있어? 없었어. 대피해서 싸움. 엉망. 팀이 괜찮아 보인대요. 돌로리드스도 기분 좋아요. 테드도 괜찮아. 먹지마. 아무것도 안 먹지마. 피곤한데 잠이 안 오잖아. 자야 된다고? 내가 약품 같은 거 안 들고 왔잖아. 수면제 이런 거 안 들고 왔잖아. 탈진. 엄마 탈진인데? 하품 공격으로 습격자들이 겁먹기를 바라. 팀이랑 괜찮아 보여. 팀이 괜찮아 보이고 돌로리스 지금 진 다 빠진 거 어떻게 되지? 탈진이면 뭐 줘야 되지? 탈수가 아니고 먹을 거 주면 안 될 텐데. 탈진이면 쥐일 거야. 대피소 구석에 뭔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환각인가? 쥐 잡아 먹으면 안 돼? 뭐야 이거? 통조림 하나를 먹고 구구멍거. 물 이 목마름. 아, 이번에 다 물 주면 물 망할 듯. 이사단이 나는데 걱정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을까. 구출이 될 때까지는 대피소의 삶을 싸워야겠지. 그래도 희망을 잃을 수는 없어. 팀이는 괜찮아 보여 지금. 돌로리스는 비교적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테드는 되게 심심한 것 같아.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고. 보급품 구매하지 마. 우리는 집이 아직도 멍청한가 아니면 토론토 같은 깡촌으로 도망가요. 이거 처음 데리고 올 때 가족을 한 명 데리고 오고 차라리 그러니까 가족을 한 명만 데리고 오고 먹을 식량 같은 걸 많이 들고 온 게 시간 분배에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왜냐면 가족 많아도 식량만 많이 먹지 너무 혼자 있으면 그거 될라나? 너무 이야기 못해서 미쳐버릴라나? 테드는 짜증이 좀 쌓였어. 괜찮아 괜찮아. 안돼 안돼 안돼. 문 열지마. 미친 거 아니야? 아빠 미친 거 아니야? 딸 물 구해왔다. 현명한 선택이. 공륙도서관 요리는 돌목이들이 따뜻하게 잘 들어왔어. 잔해를 뒤지다 보니 물병을 좀 찾아내서 먼지투성이었지만 내용물을 충분히 깨끗해 보이지. 물 두 개. 지도 걸레짝. 소총? 부러져 버렸어.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는 미쳐버렸고 엄마 목마르고 이게 아프고 배고프고 탈진 목마르. 밥 물 미친 거 어떻게 하지? 약 없는데?
약은 못 줘. 약 없어. 이렇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들 엄마가 찾아오라고. 엄마는 약을 찾아야. 팀에는 기분이 한 명 나왔지만 메리제인 기능. 딸 배고프고 엄마한테도 저... 일단은 딸 쉬게 만들고 딸한테, 딸하고 엄마한테 밥 주고, 밥 주고, 약을 구해오려면 엄마를, 엄마가 나가야 돼. 가방을 들고 나가야 뭔가 들고 올 수가 있을 테니까. 갔다 오세요. 팔이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어? 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파리를 잡아야 애들이 안 미칠라나? 파리가 굉장히 거슬리는데? 밥 물, 밥이었나? 이렇게였나? 배고픔이구나. 계속 대피소에 머물 수 있겠지. 하지만 언젠가 떠나야 돼. 아하이, 안쪽에서 좀 라디오가 있어야 되는데. 라디오가 있어야 밖에 소식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어, 왜 기침? 아빠 아프니? 목마름? 목마름 있지. 와, 이거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씨앗을 발견했어. 와, 씨앗 심기 위해서 물병 한 개 필요하다고? 도박인데 이거? 원래 생존할 때 도박은 하는 거 아닌데. 잘 되면 식량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아, 지금 물이 얼마 없어가지고. 원래 가진 게 얼마 없을 땐 도박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을 땐 도박을 하는데, 왜냐면 잃어도 가지고 있는 게 더 있기 때문에. 근데 도박을 해서 실패를 하면 망하는 거는 도박을 하면 안 되지. 그래. 아들은 아주 잘 버틴다. 오케이. 아, 나가면 안 될까? 안 돼, 안 돼. 나가면 안 돼.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물을 좀 줘버리면 안 될까. 미치 목마름. 일단은 딸한테 물 좀 줘야 되겠고. 나갈 수 있겠지. 우리는 어쩌면 빠르게 나가면 될 것. 빠르면 벌써 죽. 야, 총도 아 다 뽑았잖아. 아무것도 없어. 동물한테 죽는 건가 설마? 엄마 왜 이래?
엄마 약 구해오긴 했는데 엄마 약 구해오자마자 엄마도 아픈데? 안전하게 돌아온 거야. 개 개소리 하고 있어. 닭고기 토마토 오케이. 돌로레스 병. 이게 방독면이 있어야 나가도 병에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아 약은 하나밖에 못 써. 일단 딸이 좀 많이 아프니까 딸한테 주고 밥 물 물 물 물 밥 아빠하고 아들한테 물 주고 엄마한테 밥. 그리고 좀 더 많이 아팠으니까 일단은 딸한테 약을 줍시다. 전화기는 가고 열물. 공중전화 폭발에도 살아남아 있대. 아들아 한번 갔다 와볼래? 아들아 네가 전화 받으러 갔다 와봐. 아 목마를 때 주는 거 아니야? 탈수 있대 주면 돼? 아 그렇네. 아 왜 목마 탈진 배고픔. 아빠한테 아빠하고 엄마한테 힐밸리 지역 생존자 대표. 메리젠 병 회복. 아 약을 줘야 되는데. 아. 몸 상태는 좋지만 위험 감당할 만큼. 근데 미쳤잖아 얘. 동네 방사능 너무 오염돼 있어. 아들을 보내봅시다. 이제 도박이다. 아빠 보낼 수 없잖아 미쳤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 요요요. 아들만 쌩쌩해. 아 무슨 테드 미쳤어? 바퀴벌레한테 먹이를 왜 줘? 아니 아빠 미쳐가지고 바퀴벌레한테 먹을 거 줬어. 아 나 지금 미친놈 계속 놔둔 내가 잘못이지. 딸한테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나마 희망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너 나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 목마름 탈수 탈수. 돌로리스 엄마하고 딸한테. 아 이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 대피소. 아 대피소 찾으려면 저 라디오 있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 갖고 올 때 라디오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니까 지금 아무것도 밖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없거든. 이제 시간만 기다린 것 뿐이야. 미쳐서 내보내면 안 들어오는 거. 예, 그럴 것 같아서 내보냈어.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21. 어, 뭐야? 아들 어디 갔어? 팀이 물 못 마셔가지고 뛰쳐나갔어. 아픈 사람 둘만 남았어. 망했어. 메리제인이 고민. 제일 중요한 건 두 명 다 아픈데 아픈 사람. 마실 것도 없고 말을 걸고 싶지도 않아. 그냥 혼잣말을 하게 두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데. 오, 근데 살아있어. 근데 피곤, 탈수, 배고픔, 탈진. 탈수, 배고픔, 아픔, 탈진, 피곤. 죽기 직전이야 둘 다. 테드가 밖에 나가지 꽤 됐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 미안해. 보낼 수 없어? 사냥꾼이고 거대 도련변일 거면 예쁘죠. 근데 탄약이 다 떨어져. 탄을 빌려준다면 조만간 은혜를 갚으러 오겠다. 탄 없어.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총을 구하면서 탄을 안 구했구나. 탄이 없으면 총을 못 쏘지. 응, 끝. 응, 배고파 죽었어. 딸은 나갔고 엄마는 죽었어. 당신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 처음 구할 때 잘 구해와야 돼. 처음 구할 때 제대로 못 가왔어. 그 라디오를 들고 와야 되네.